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10월 15일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오늘 지금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바쁩니다. 자, 왜냐면 중국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0.55 하락 중이고요.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0.18 하락 중인데,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쉽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쉽게 가버리면 너무 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반등 시도 나오다가 다시 대밀리고 하는데,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가지고 막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죠? 뺐다가 들었다 뺐다 들었다 하는데, 자, 이것이 좀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음봉 크게 떨어졌고 양봉 이제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해외선물도 조금 약세고, 해외선물 한번 볼까요? 해외선물도 마이너스 0.19, 뭐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0.37. 그러니까 뭐 오늘 조정 한번 더 놓겠다 예견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출발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미국장 지금 일단 약세 출발할 가능성 높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마이너스 0.79입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마이너스 1.63. 야, 대만이 지금 마이너스 1.41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 포트폴리오가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그 말이 빠는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환율도 뭐 환율은 그만한데요. 큰 전광판 보게 되면 전일 상승폭 컸던 IT 좀 잡아두고 조선주 간다 했습니다. 성공했고요. 현대중공업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건설주 지금 GS건설은 일부 차익 실현했어요. 그건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자동차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자, 영희님 계신가 모르겠네. 던지를 할 때 안 던지면 안 돼요. 아까 던지라 했으니까 다 던졌죠. 2.몇%였어 던졌으니까 더 빠졌어요. 손이 떨린다는데 더 1% 더 빠지잖아 지금. 예? 손 떨려 하면 안 되고 던져야 될 타이밍 던져야 돼요. 안 던지면 손실만 늘어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손실이라고 버티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아이고 그래 네 손실 좀 봤네 하고 덜어줄 것 같아요. No. 까지는 너무 더 많이 까진다. 왜? 안 좋으니까 빠시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현대차 손절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나 합디까? 오늘 기아차가 작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십시오. 끝났어요. 그냥 추세 한 방에 끝났습니다. 덩달아 현대차도 막 휘청휘청. 우리는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서 아니다 싶으면 던져야 돼. 이만큼은 안 두들맞잖아요. 그죠? 10% 이상 안 두들맞았습니다. 자, GS건설 차익실은 1부 했습니다. 3분위 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타이밍이 여기였는데 여러분들 여기 고점 치고 가다가 20일인건이죠 아래꼬리 닮으면 뭐 어떻게 그랬죠? 챙기면서 간다고 분명히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사인 드리기 전에 여기서 알아서 챙길 줄 알아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절반 정도는 챙겼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깨지는 순간 착착 챙기고 와야 되고, 5만원 정도 깨지면 제가 공식적으로는 3분의 2 던지려 했으니까 지금 다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올라가서 밀리면 윗꼬리 달면 던지면서 나온다. 그 이야기 들었다. 출석 체크를 겸해서 1번 눌러보십시오. 들어갈 때 분명히 모든 게 전략이 같다. 위에서 저항권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챙기면서 나오겠다. 이야기 들었다. 들었죠? 안 한 이야기는 하질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밀리면 알아서 던질 줄 알아야 된다. 꼭 제 시그널이 아니라도, 변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럽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제가 풀타임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 능동적으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돈이 더 많이 벌어지고 여러분 자산을 더잘 지키는 겁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차하면 살 겁니다. 여차하면 살 거예요. 지금 장이 좀 흔들려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삽니다. 여차하면. 자, 요거 47만 4천 원 정도 가면 사세요. 요거 딱 돌파하는 거. 뭐라고요? 요거 양봉 딱 치고 올라오면 사라고요. 적당하니 실어 가세요. 자, 닥터케이가 말씀드린 거 치고 외국계 매수세 안 들어온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것도 자, 3분의 1은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밑으로 쳐지면 다시 사놓기 위해서 다 던지기엔 좀 그래요. 그러니까 GS건설도 외국계 매수세,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계 매수세 사, 지금 사, 다 말고 조금 사, 조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사, SK 이노베이션 뭐를 잘 봐라는 말이지? 지나? 자, 요렇게 퍽 빠진다고? 어? 뭘 주목? 깨질까봐 주목하자. 오케이. 자, 60분 계시네요. 좋아요 눌렀습니까? 한번 체크해볼게요. 몇개 눌렀는지. 여러분, 무료 방송입니다. 좋아요도 안 누르면 제가 하고 싶겠어요. 한번 볼게요. 13개 있네. 60명인데 13개. 야, 별로 안 하고 싶어지네. 방송 그만할까요, 지금? 농담 아닙니다. 61명 보고 계신데 13개 누르면 하기 싫어요. 진짜입니다. 자, 실시간 채팅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중간에 꽃표 누르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곳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그 옆에 실시간 채팅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힘드십니까? 손가락 한세 번만 딱 움직이면 돼요. 자, SK 머트리어스 여기 20일 강하게 돌파 이후에 딱 섰기 때문에 이거는 더 지켜봅니다.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요. 일단은 외국계 매수 들어왔습니다. LGU 플러스 비리비리하지만 잘안 죽죠. 여기서 주가 매수도 이야기했습니다. 주가 매수 여기 그죠? 올라가면 돼요. 다음 타자, 다음 타자로 가면 돼요. 자, 현대중공업도 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깨지면 안 돼요. 비교적 시장 상황에 비해서 닥터케이가 뽑은 종목이 월등히 강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추세 좋고 추세가 우상향 살아있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만 사서 그래요. 아무거나 사서 그런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예, 서정훈 님도 반갑습니다. 서정훈 님도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실 겁니까? 댓글 좀 올라오다가 많은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밑에다가 메일 남겨 주십시오. 그럼 초대하겠습니다. 70명인데 그래도 30명이네. 좋아요 30개밖에 없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큰일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27만 깨지면 큰일 나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암만 얘기해도 안 던진 사람도 있던데 알아서 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침에 여기 장이고 저항가가 튕겨 내려오는데 올라가겠다 생각드냐, 내려가겠다 생각드냐,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 그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27만 깨지면 밑으로 더 빠져요. 알아서 하십시오. 자, 딱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뭐 여기 28만은 넘어오느냐,
아니면 27만 원 깨느냐, 그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뭐 월드컵, 다음 월드컵까지 뭐 50만 원, 100만 원, 그따위 생각 쓰레기통에 집어쳐넣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월드컵까지 기다릴래요? 쭉쭉 빠지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딱두 개만 생각하라고요. 27만 깨지는지, 28만 돌파하는지 두 개만 생각하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됩니다. 28만 돌파하면 여기 위에 29만 원 잘 돌파하는지, 31만 원대까지 잘 가는지, 그거 생각하면 되고요. 27만 원 깨지면, 야, 25만까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25만 원 지키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무슨 다음 월드컵? 제말 틀렸습니까? 다음 월드컵 간대. 안 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좋다 그랬어요. 빠지죠. 안 좋다는 거 치고 잘 가고 이런 거 없어요. 갈만하다 했으면 얼추 다 갔어요. 얼추 다 갔어. 특히 안 좋다는 거는 거의 안 좋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또 별로 안 좋아요.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삼행제 별로 안 좋습니다. 현재. 자, 딴건볼 필요 없고 우리 거 보겠습니다. 여기 선물 빨리 돌려내야 돼요. 밑으로 처지면 좀 골치 아픕니다, 이제. 자, 한번 붙들어 놨다 밑에 깨지면 더 박살 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차하면 다 던진다 그랬어요. 여차하면. 애에게 샀는데 얼마 먹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내가 얼마 벌었고, 내가 얼마 손해난 거하고는 시장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내가 산 가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식시장은 자기 갈길 갑니다. 내 본전 안 왔다고 안 던지고, 내 손실 크다고 안 던진다고 만회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쉽게 하겠죠. 손이 안 나간 건 맞습니다. 근데 빨리 던지면 빨리 던질수록 손실폭 줄어듭니다. 자, 닥터키 선구는 GS건설도 플러스로 끝냈는데 여기서 잘 던졌으면 수익 많이 났고, SK모터리스 플러스고, 여기 샀으니까 그죠? SK이노베이션도 플러스고, 현대중공업도 플러스고, 유플러스는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쌈바 뭐 그만하고 약간 플러스겠네. 제대로 샀다면 위에서 쫓아간 사람 말고. 시장이 빠지든 말든 잘 올라가요. 잘 올라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지나간 방송들 한번 다 돌려보십시오. 지금 와서 끼워 맞추기인지 아니면 진짜로 사사한 방송이 있는지, 모든 방송 다 실시간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고 분석이 맞는 것 같다면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다 싶으면 참고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교적 잘 맞을걸요? 지수 움직임까지 거의 맞춰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물 옵션 트레이더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선물 옵션은 지수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적 지수 잘 맞춰내고, 옛날에 할 때도 판판이 안 깨졌어요. 잘하다가 한 번씩 깨져서 그렇지. 그한 번이 데미지가 너무 커서 그렇지.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이게 코스피에요. 코스피 지금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지금 처져 있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끝내주기 갈 거라 그랬습니까? 한 번에 바로 들어올리면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손절이 가장 힘들죠. 그렇다고 들고 있으면 불어서 안 난다니까요.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손해 더 커져요. 진짜입니다. 두눈 질끈 감고 해야 됩니다. 진짜로. 여기 오스카님이라고 있어요. 뭐 밝혀도 되겠지. 현금 100% 이야기 하시길래 던졌습니다. 안 던졌으면 추가로 마이너스 13%더 두드려 맞고 마이너스 40%까지 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가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시장이 빠지겠다. 내 종목이 빠지겠다. 던져야 돼요. 손실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억이든 안 던지면 더 커집니다. 영희님, 아까 현대차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려갔는데 아까 던졌을 때보다 아까 분명히 2점 몇 프로 온거 제가 봤거든요. 아까보다 더 떨어졌어요. 맞죠? 올라간 거 없죠? 내려갔잖아요.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더 손해봤다 안 봤다? 벌써 던지랬어. 여기서 2%인가 마이너스 밖에 안 됐어. 우리는 여기서 쉐이크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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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가 깨지고 던졌는데 안 던지니까 작살나잖아요. 던지라면 던지는 게 좋을 겁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비웃는 거 아닙니다. 참 시장이 박살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셀트리온도 32만에 들고 있을 때 벌써 여기 인근부터 아마 얼추 이야기 들었을 텐데 빠지면 던지라 했으면 던졌으면 더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32만원, 야, 그거 저항대고 적당히 챙겨야 되는데요. 아, 챙긴 게 적당히 끊어야 되는데요. 그 이후로 빠졌잖아요. 그죠? 지금도 안 던졌죠? 나중에 어떻게 된거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된거 봐라구요. 그러면 이것은 우량주다 치고 다 던지기 뭐 하면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벌써 많이 줄였어야 돼요. 5%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들고 있는다고요? 그대로 들고 있죠?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긴 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모양 안 좋아요, 모양이. 살만합니까? 모양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평선 하나 빼고 전부 다 위에 있네. 여기 가장 강력한 이평선 다 뭉쳤어. 60일, 120일, 5일, 20일도 위에 있어. 여기만 딱 깨지고 내려가면 무주공산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25만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깨지려고 하면 비중을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겠네.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걸. 그거 모르면요 주식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보성녹차님은 메디톡스 잘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이날 이야기했습니다. 야 빠질 것 같은데 이만큼 빠졌어요? 이만큼 빠졌다고 이만큼 이날 이야기했어. 야 이거 빠질 것 같은데 너무 세게 밀리네. 3.9% 얼마 빠진 얼마 빠 2만원이 빠졌어. 2만원이 70만짜리가 그럼 몇 프로입니까? 와 계산단은 30% 빠졌네. 잘 맞추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려면 하십시오. 어서들 오시고요. 알레프 HIC 매수가 26,764원, 아이리버 7,885원. 잠깐만, 그거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저 쌈바 살짝 더살수 있어, 살짝. 자, 여러분들. 창조를 하려면 모방을 해야 된댔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이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고 본인들한테 거기에서 좀 수용할 만한 건 수용하시고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배제하시면서 본인 걸로 맞춰서 변화를 시켜서 자기의 기법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잘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렇게 가져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쉽게 안 주고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게 쉽게 안 주려고도 그런 거 있지만 중국 영향도 좀 있다고요, 지금. 그러나 밑으로도 심하게 안 깨죠. 그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 던져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다 던져 소리를 안 한다고, 현재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유. 풋옵션 좀 조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풋옵션 요거 좀 조져야 되거든.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아직 많이 못 조졌거든. 밑으로 추가로 푹 빠진다? 그러면 옵션의 메커니즘에 좀 반하는 상황이 돼요. 너무 많이 오른 거를 더 많이 오르게 만들면 옵션이란 것은 시간 가치가 빠짐으로 해가지고 양압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양압이 도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겨요. 어렵죠, 조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대박 난놈을 대박 더 주면 양압이 줄어듭니까? 빠지는 건100% 이상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샀으면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박은 200배 올라간 거 봤죠? 216배? 올라간 거 200배 올라가고 빠진 건한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줄어들 가능성 높기 때문에 다안 던지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점 딱 깨면 절반 이상 던질 겁니다. 다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전부 다. 아, 잠깐만요. 자, 삼바. 삼바 조금만 살아있습니다. 왜? 이 평선 다 지지하고 있네, 여기. 위에 있습니까? 다 돌려냈네. 장이 별로기 때문에 많이는 안 삽니다. 적당히. 여기 동그라미 치는데 다 지지 저항입니다. 동그라미 치는데 깨면 알아서들 다 적당히 축소하십시오. 여기는 예외입니다. 이거 사라고 표현인 겁니다. 여기 밑으로 처질 때까지는 이거는 좀더 지켜볼 겁니다. 이거하고 U 플러스 하고는요. 갈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어저께 그랬죠? 순환매 들어오면 내 타임이다 하고 간다고 갔어요. 자, 종목 질문한 거 제가 한번 볼게요. RF 이름도 씨, 아, 좀 예쁘지, 어려워요. 이름. 적어야 되겠다. 팬님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딴게 아니고 그 채팅방에 그 옆에 보면 어디 살고 이거 프로필 있잖아요. 그거 좀 수정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자, 보승녹차님도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초대할게요. 본진 오래됐잖아요. 공부 좀 하라는데 왜안 하십니까? 댓글 남기는 거잘 모르신다. 핸드폰 딱 중간에서 세로로 딱 보면 하단에 보면 다음 동영상 있죠. 그거 쭉쭉쭉 위로 올리면 맨 밑에 가면 댓글 다는 데 있습니다.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전 초대 안 합니다. 왜? 들어와서 좋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서로. 26,760원. 자, 언제 샀는지 모르겠으나 본인 매수 가격대가 깨지는 순간 추세는 끝장난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라인? 넥 라인. 모가지가 따 있다고요, 모가지가. 모가지 따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촥촥촥촥 흘린다고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리얼하죠? 리얼하죠? 모가지 따여가지고 죽었다고요. 그런데 거기 샀다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가도 25,000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 가서 저항입니다. 위에 저항선 아주 많아요. 올라가도 튕겨내릴 가능성 높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판단은 본인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리버. 자, 뭐 유예된 거 없어요. 여 위에서 놀아야 돼요. 닥터케이드 이 종목 옛날에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근데 없네? 왜 없겠습니까? 추세 꺾이고 이러면 뺍니다. 여기 없죠, 그죠? 없습니다. 추세가 여기가 꺾이는 순간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절 빨리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적어도 25,000 정도 깨지면 손절했었어야 돼요. 매수한 지꽤 됐다. 꽤 됐으면, 꽤돼 봐야 욕이 아니겠습니까? 몇 개월 전, 그죠? 한 5월달, 뭐, 아니면 7월달, 인건 아닙니까? 그죠? 꽤라니까 한 5월달이나 이 정도 되겠네. 그럼 올라갈 때, 빠질 때, 던져야 된다, 안 던져야 된다? 매도 시그널이다, 아니다? 이것이 셀트리온하고 비슷하네. 깨지면 챙기면서 나와야 돼요. 오늘 닥터키 GS건설 챙깁디까? 안 챙깁디까? 챙겼어요. 그죠? 먹은 거다 토해 안 해내요. 이게 처음이 아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다 패스하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잘했으면 더 많이 먹었지. 그죠? 셀트리온하고 똑같다고요. 여기 이렇게 7, 8일 올랐는데 음봉 떨어지면 던져야 된다 안 던져야 된다? 던져야 된다 했는데 그 다음날 YS 있어. 이름은 순이야 있어요. 용순이라고. 결국 다 이야기했네. 님, 안 빠지는데요? 우리 어쩔? 알아서 해라고. 연락이 빠졌네. 영순아, 아직도 들고 있냐? 아이,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음봉 떨어지고 하면 던져야 돼요. 자, 여기 무조건 지지해야 돼요. 27만원. 자, 뭐 보면 된다? 오늘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요. 20, 셀트리온은 27만원 깨는지, 28만원 돌파하는지, 그두 개만 고고 해당되는 때까지 그두 개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시겠다. 7번 눌러보십시오. 요거 두개 중에 해당될 때까지는 그두 개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뭐가 승인이 나고 자시고 필요 없다니까요. 28만 올라가는지 27만 깨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 생각하시라고요. 월드컵 때까지 생각하지 말고 뭐하러 생각합니까? 기본적 분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 좋으면 요거 깨지도 들고 있을 겁니까? 작살 나는데 잘못하면. 여기서 31만원에서 기본적 분석 좋아가지고 더갈것 같아요. 버티고 있으면 몇 프로 빠졌습니까? 4만원 빠졌어요. 몇 프로입니까? 14% 빠졌습니까? 13% 빠졌습니까? 한 5, 6억 들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까지인지. 돈 7천, 8천 그냥 날라간 겁니다. 그래도 중장기라고 들고 있는다고요? 싫어야 하나 꼽혔네. 상관없고. 셀트리온 까니까 싫어요 꼽냐? 아니, 계속 들고 있든지. 경아, 네가 꼽았냐? 중심으로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세게 이야기하니까 거슬리죠. 일부러 그럽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좀 생각 한번 해봐라고. 아시겠습니까? 인성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제가 밥을 못 먹으러 나갔어요, 사실은. 못 먹으러 나가겠대요. 제돈 10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왜? 명예롭게 지내고 싶어서요. 여러분들, 제 믿고 지금, 투자에 참고 많이 하시는데, 명예롭게 가야 될거 아닙니까? 영희님, 떨리고, 손 떨리고 하죠? 아까 손 떨린다 그랬죠? 당연한 겁니다. 이겨내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요. 못 이겨내겠으면 안 해야 돼요. 근데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경험을 자꾸 쌓아야 돼요. 어떻게? 소액으로도 경험을 자꾸 쌓아야 돼요. 손이 벌벌 떨리고 하면 너무 고액으로 하면 안 돼요. 얼마를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희님은 저한테 메일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주실 거예요?
객일 겁니까? 세윤아 밥 먹었다 먹기는 사무실에 그 도시락 안 시켜가지고 모니터에 눈 붉게 꼽아놓고 눈 나빠가지고 잘안 보여가 눈 까꾸장하게 뜨고 빠지는가 오르는가 싶어서 표다 해줘놨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세율 니가 다 던진 게 재수다 아이고 그러니까 GS 건설 다 아까 니가 전부 다 실수했잖아 크게 실수한 자리도 아니다 니가 한 5만 500원 인근에서 다 던졌잖아 오히려 차익 실현 잘한 거야 그러니까 행운의 신이 있다고 그럼 조심해야 돼 조심 그러니까 이거 다안 던지잖아요 3분의 1은 들고 있습니다 왜 추세가 끝장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조정 받는 거는 알고 있다고요 끊었죠 밀리면 다시 사 넣는다고요 더 올라가면 그냥 좀 지켜볼랍니다 여기에 저항권이니까 일단은 3분의 2 던졌다 아닙니까? 됐죠, 뭐. 아까 다 던졌다면서, 뭔 3분의 1? 자, 숨은 그림 찾기 잘해야 돼. 요거 보이죠? 요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한눈에 다 봐야 되니까 옆에 모니터 하나 더 있는데 코스닥은 크게 걱정할 거 없는데 현재는 코스닥은 왜? 요래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크게 걱정할 거 없는데 그죠? 코스피가 지금 처지느냐 마느냐 막 꼬시고 있어요. 야, 빠진대 이러고. 빠진대 이러고 꼬시고 있어 지금 현재 HLB 자 창희님도 거기 보면 그 채팅방에 그거 안돼 있습니다 위에 프로필 좀 수정해 주시고 본인 얼굴도 올려야 돼요 요새 앱 많으니까 좋은 거 많으니까 하여튼 무조건 올려야 돼요 얼굴을 봐야 됩니다 저는 잘생긴지 못생긴지 봐야 돼요. HLB 위에 잡고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빨리 그래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밑으로 푹 처지면 안 되는데 땡겼죠 일단은 그죠? 11만원 좀더 버텨보세요. 이왕 버텼으니까 더 버티고 여기 가가지고 지금 튕겼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대신 여기 20% 올랐단 말입니다. 21%. 요거 서주면 땡큐예요. 땡큐. 요 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기 정도 훼손 안 되면 좋은 겁니다. 95,000원. 이왕 개겼으니까 여기 다 개겼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언어를 씁니다. 저는 닥터K는. 다음에 TV 나가면 다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K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깔끔한 언어 쓰겠지만 그전에는 마이너니까 조금 스트릿 언어 쓰겠습니다. 자, 이왕 버텼으니까 95,000 깨지면 손절을 해버리고 여기 위에 약간 흔들흔들하는 거 참아내세요. 재수 받으면 12만 갑니다. 그다음 다시 또 뭐니 그거는 기관 들어오고 적당히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닙니다. 이게 팍 치고 올라가야 속이 시원한데. 장막판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왜냐? 죽일 것 같아서 벌써 죽였어요. 이해된다. 1번.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죽였다고, 밑으로. 이해되십니까? 걔 박살을 내놓고, 밑으로 스스로 처지는데 죽일라면 벌써 죽였다니까?
근데 안 죽는 척하면서 살들어 올리고 죽는 척하면서 살들어 올리잖아요. 크게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죽일 생각이 없다니까. 외국인 매도 230억 나왔어요. 외국인 매도 얼마 있었는 줄 압니까? 4,800억, 2,300억, 1,700억, 3,300억, 5,000억 때리다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200억밖에 안 패네. 얘들이 밑으로 선물 밑으로 패대기 칠것 같으면 얘들이 200억으로 멈추고 있겠습니까? 5천억, 6천억 막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안 빠질 것 같은 이유가 하나 있는 거고, 자, 뭐라고요? 풋옵션 개인이 연락이 샀다고요. 개인이 밑으로 주면 어떻게 된다? 얘들 돈 벌고 외국인 기관 돈 꼬라야 돼요. 아, 꼬라야 된다면 알아듣습니까? 경상도입니다. 얘들이 짱구입니까? 개인한테 돈 주게? 그 이유. 그리고 낙폭 너무 심하고, 그죠? 언더슈팅입니다. 약간 채널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단기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일선 여기 전일 고점 부위를 잘 뛰어넘어야 돼요. 급선무가. 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 위에 올라가네, 여기 밑에 내려가네, 셀트리온하고 비교하자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통일이 되면 얼마가 가네,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당장은 여기 밑으로 저점을 깨느냐, 5일선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만 보면 된다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딴거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27만, 그러니까 28만 건, 여기 강하게 넘어가느냐, 27만은 강하게 뚫고 내려오느냐,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올라가면 다행인데 밑으로 처지면 던져야지.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자, GS건설 다시 갈라고 폼 잡고 있네. 자, 포트폴리오 양호. 양호.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살짝 더 사. 조금만 더 사. 쌈바 조금만 더 사. 자,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반드시 체크합니다. 기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지 다 돌려냈어. 조금만 사. 잠깐만요. 세율, 돈 얼마 있어? 이야기해 봐봐. 유플러스 들어온다. 유플러스 조금 더 추가. 유플러스 조금 더 추가.
내일 정도는 통신주 갈 가능성이 있어요. 가면 박수 쳐야 돼요. 가면 박수 쳐야 된다고. 내일 가면. 외국 애들이 팔 생각이 없어요. 쭉 사고 있어요, 쭉. 170만 원? GS 건설 어차피 오를 만큼 올랐잖아. 세율, 이거 일단 80만 치 사. 절반 사, 절반. 90만이 절반이가. 적당히. 절반 사, 절반. 분명히 여기 쳐줘도, 여기 들어갈 때 쳐줘도 산다 그랬어요. 땡겨 올리죠? 땡겨 올리고, 이거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외국인 매수세도 확인했어. 어차피 싼바 많이 들고 있잖아. 한 군데 너무 치우치면 안 돼. GS 건설, 아, 요거, 씨. 3분의 1 들고 있잖아. 저번에 댓글에 누가 글이 났더라고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갔냐, 마우스.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산다고요? 그렇게 이야기 남겨놨던데. 살만하면 다시 사요. 라인 깨져가지고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타고 올라오면 또 산다고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되는 건데. 분봉 매매를 못하고, 단기 매매, 스캘핑 못하고 하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닥터케이 다할줄 압니다. 끊어낸다는 거는 위험 관리하는 거고요. 끊어냈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 나오면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 현대중공업이 좀 아리까리하네. 당연한 저항인데 던지자니 다음날 올라갈 것 같기도 하니까 던지기도 그렇고 다안 던져요. 여기 딱 표현했습니다. 댓글 잠깐만 볼게요. 87분요. 야, 저, 점심시간인데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네. 지에스 다시 들어가기가 짧게 거시기 해가지고 지금 고민 좀 하고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 지금요.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현재 여기 저항이 좀 맞긴 맞잖아. 좀더 처지면 들어가든지 올라가면 3분의 1 들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그냥 남북 경협은 가는데 GS가 안 가고 지금 현대건설도 안 가고 있거든 지금. 자, LGU 플러스 갑니다. 모바일 추천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모바일 추천 제가 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무료로 채팅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부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모든 걸다 걸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하십시오. 아까 87명인데 좋아요 절반밖에 안 돼요. 마음 틀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료로 안 하는 수가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득이겠습니까? 제가 손해겠습니까? 좀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SK 이노베이션 5분 봉상.
20일을 내려갔는데 비중 줄인 게 맞냐? 자, 5분봉이, 아직 5분봉에서 이거 잠깐 내려가고 읽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추세. 추세가 살아있는지 꺾이는지 정도. 요거 5일과 20일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밑으로 역배열로 바뀌는지 그 정도 잘 알아가면 돼요. 요건. 저 언니님도 요새 공부 많이 하고 계시던데, 공부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참여 많이 하시면 초대합니다. 나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 되고자 제가 방송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분들 제가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들어갔다. 답권. 여기서 매수했다고? 잠깐만. 4, 9, 8, 5, 0. 여기 돌파한 거 보고 샀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쁜 거는 뭐 아니긴 아니죠. 분봉에서 여기 지지권이니까. 아, 아까 샀다는 거. 아까 샀다는 거에 대한 생각 해본 겁니다. 팔아먹은 거 다시 샀으니까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일봉상 보니까 조금 오늘 더 가긴 좀 애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 플러스 플러스 돌린다우 좀 가자. 아이고. 6 플러스 돌리면 마이너스 하나도 없는 상황 됩니다. 전부 플러스예요. 그러면 6 플러스 플러스 직전 아닌가? 잠깐만요. 4, 4 잘했으면 플러스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서정원님은 제가 아까 댓글 남기라는데 못 들었는가 댓글이 안 날라오네요. 매일 남겨달라 그랬는데.
첼트리온 빠지네. 아이고. 셀트리온이 빠집니다. 여기가 처지네요. 네이처셀 개 잡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고. 외국계 매도 많습니다. 셀트리온. 여기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27만 원. 셀트리온 제약도 안 좋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안 좋네요. 바이오 안 좋습니다. 바이오 안 좋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잘 버티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깨지면 25만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건지. 야, 쌈바도 깰랑말랑하네 이제. 아. 들고 가고는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본인 돈 아닙니까? 저는 제 생각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쌈바. 특히 바이오를 패네. 바이오를 많이 팹니다, 지금. 심하게 패요, 바이오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지선들 다 표해드렸습니다. 지지선들 깨지면 비중 축소하셔야 됩니다. 쌈반 좀 더 들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미국 선물 한 번 더 보고요. 마이너스 0.26, 마이너스 0.4. 미국은 하락할 것 같고, 중국도 별로입니다, 일단. 자, 그렇다면, 여기 밑에, 지수, 여기 오늘 저점 깨고 내려가면,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던지십시오. 한 절반 이상.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우리 지금 SK 머트리얼스 잘 버티고는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 느리던 거 조금 줄여들고 있는데, 매도세 잦아드는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지 잘 체크하시고, 현물 매도 많이 없죠. 269억이면 살짝 쉬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지장 잘 좀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고 딱 자기 거 잘 보고 계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자, 방송 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그리고 오후에 지금 1시에 시작해서 지금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오후에 또 4시에 또 할 겁니다. 장마치고요. 오후 9시는 당분간 쉰다고 그랬습니다.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누르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SNS 날리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같이 보자. 공부할 거리도 많이 있다더라.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주식 생초 탈출 팁, 그거부터 먼저 보십시오.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오늘 좋아요 한 절반밖에 안 되네. 싫어요는 4개네. 그죠? 그리고 오늘 슈퍼챗 닥터케이 팬님이 많은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공식 후원하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광고 나오는 거 스킵하면 아무도 안 됩니다. 하루에 요새 한 4천원 밖에 못 봅니다. 광고 나올 때 일주일 쉬었다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죠.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